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은 또 로봇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매주마다 이렇게 잘 올라가는 업종을 가지고 오시는데 네네. 로봇주가 최근 좀 올랐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시끄럽게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단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뭔가 이제 힘을 응축해서 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아지네스텍이라든가 삼위 TK, 뭐 THK 이런 종목군은 뭐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로봇주 하면은 먼저 주목을 하는 게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근데 이들도 은근슬쩍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조금씩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로봇주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도 있고 네. 그다음에 AI 반도체에서 지금 파생되는 게 전력기기 갔다가 지금 전선 가고 구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AI 반도체의 끝판왕은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도 한번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의 매기가 쏠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이 이미 좀 약간의 매집봉들이나 이런 흐름들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로봇주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도 좋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탄력을 받을 그 초입에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생각보다 엔젤 로보틱스 굉장히 뭐 기관 청약도 훌륭했고 일반 청약 같은 경우도 뭐 물론 3연이나 이런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구조면은 사실 뭐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사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일단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일부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이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라는 부분이죠.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베어로보틱스 좀 굉장히 또 투자를 하면서 이 사업권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들 사업이 이제 뭐 의료 쪽도 있고 그다음에 베어로보틱스 같은 것도 물류라든지 이런 이송 로봇 그렇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산업군들 그리고 앞으로 되면은 상당히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좀 느낌이 드는 그런 산업군들에서의 좀 일단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젤 로보틱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상장 이후에 유통주식수는 한 2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네. 해당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짧지만 문제는 이게 한 달 뒤에 또 풀릴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또 20%가 넘게 나와서 거의 절반 정도가 유통주식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좀 초반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요거만 지나가게 되면은 한 1년 정도는 또 물량 나올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초반으로 많이 압축되어 있다. 왜냐면 보통 신규 상장주가 뭐 한 달 뒤, 세 달 뒤, 여섯 달 뒤, 1년 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게 오버행이 주로 한 번에 다 털어버리겠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될 때도 그 전까지 사실 대부분의 로봇주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로봇주들에 대한 이런 투자 움직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이 터져 나오면 나올수록 좀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고요. 최근에 IPO 관련된 종목들 일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이 정도로 청약 금액이 모이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에서 따라서 사실 이벤트가 터지면 뭐 이제 따따상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나머지 로봇주들도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굉장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상장 전날까지 보시고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청약도 했고 좀 이제 지금 잘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오전장까지는 좀 같이 플레이를 해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호 예수 해제되면은 네. 급락 나오면은 그때 또 매수하는 것도 기회가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이제 보호해소 물량이 풀리는 데까지 보통 한 달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가 원래는 따따상이 없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하루 이틀 급등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주가가 많이 깁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한 6개월 정도까지 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버행 이슈가 조금 빨리 끝나기 때문에 아마 한 달 뒤에 바로 오르기보다는 약간 좀 시간적인 물량 소화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는 더 지나야 아마 좀 자리를 잡으면서 좀 우상향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이 사실 실적까지 베스트면은 한 달 뒤에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적은 로봇주가 우리나라가 좀 약하잖아요. 잘 나올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조금 더 룸을 잡고 보시는 게 맞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사업이 안정된 업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 초점이 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성장 흐름에 좀 초점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업체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투자 기조가 어떤가요? 지금 투자 기조는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사실 뭐 이제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된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뭐 콜옵션 행사를 했을 때 이제 최대 주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죠. 이 3만 원 하던 종목이 이제 24만 원까지 거의 직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또 CES2024를 보셨을 때 뭐 보핏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가전기계 AI를 탑재한 이런 흐름들, 로봇들에 대한 이런 로봇화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기대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앞서서 이제 조금 움직였었던 이런 종목군들, 로봇주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삼성발에서 뭔가 이제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력업체로 부각이 된다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의 움직이는 그런 이제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 대기업들이 어떠한 로봇을 만드는지, 거기에서 생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이런 투자 기조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앞서서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도 이제 베어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하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이런 투자 기조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 LG전자만 하더라도 뭐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베어로보틱스, 그 다음에 요번에 엔젤로보틱스 벌써 4개나 하고 있고, 그렇죠. 두산 같은 경우도 뭐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들 로봇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여전히 뭐 비상장 로봇주들이 많은 상황이고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좀 잘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투자를 좀 해주면서 시장의 점유를 뺏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사실 대기업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앞으로 사업권이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뭔가 나올 수 있는 먹거리들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 주변에서 이미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람이 이제 주문을 받기보다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받고, 이제 인천공항도 갔다 와봤는데 뭐 배달이 거기서도 이제 로봇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눈에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사실 이제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스며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AI 쪽에 결국에는 완성판은 로봇이다라는 네. 의견 주셨는데, 일단 AI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잘 가고 있긴 하지만은 네. 그 자금이 또다시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로봇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연결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요번에 피규어 0일 그 영상 보신 분들 아마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것만 보시더라도, 로봇이 진짜 이렇게까지. 이 터미네이터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나이 위에 있으신 분들 다들 터미네이터 시리즈 다 보셨을 텐데 네. 아 이거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이제 본인이 이제 기계가 사물을 판단을 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쵸. 판단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저는 엄청난 단계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데이터들을 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AI화해서 일단 이벤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리포트나든지 로봇 리포트를 보시게 됐을 때 AI와 이런 로봇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산업 리포트가 이미 최근에 좀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엔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인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해외에서
경우도 상당 부분 로봇에 대한 정말 투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미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 기조도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그 조사 업체죠. 넥스트 MSC에서는 이런 지금 로봇 특히나 시장 AI 로봇에 대한 시장 자체가 30년에 1,848억 규모로 정말 엄청난 이런 규모로 좀 확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200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영상들의 발전 흐름을 보셨을 때 아 진짜 상당히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활달하게 됐을 때도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기업들의 수주가 많이 늘어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규어 01 시연 영상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핫했어요. 그렇죠. 지금 방금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그냥 영상 편집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벌써 이 정도면은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대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직업에 대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이런 뭐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저도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문직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수술용 로봇 쪽에서도 지금 의사보다도 더 잘한다. 오차가 없다. 왜냐면은 사실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뛰어나겠지만 정말 빅데이터적으로 집어 넣었을 때는 판단력이 로봇이 절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이제 의료 수술용 쪽에서의 이런 성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지금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AI화 돼가지고 뭐 이거는 약간 이제 AI 휴먼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앵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대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태비한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력의 대체가 너무 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해주고 있고 휴게소 가시면은 이제 우동 로봇이 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치킨 로봇이 정말 잘 튀깁니다. 지금 뭐 뜨거운 거에 전혀 굴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는 점.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서 사실 저는 해외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라는 기업이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로봇도 하고 뭐 이런 많이 합니다. 5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옵티머스가 사실 1세대와 2세대 영상 비교했을 때 움직임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연구소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와 이건 진짜 사람보다 이제 빠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거는 이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 이거 굉장히 엄청 유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와 이게 정말 상용화, 이제 피부만 이렇게 덮어 쓰이면 진짜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시계의 관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XR 기기들 왜 주목하나요? 우리 지금 주변에서 XR 기기 갖고 있으신 분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로봇 하나씩 다 대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AI 챗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아이언맨에서 봤었던 자비스를 탑재한 로봇이 옆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봇을 본다면 이 시장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신나신 것 같은데. 신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기업 보세요? 우리 또 화장보자님은 돈 드는 기업 잘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그거에서 굉장히 좀 선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MSCI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영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감속기를 국산화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렌시스라든지 SPG, 뭐 SPB테크라든지 뭐 이런 감속기 쪽에 대한 흐름들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시장의 생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아지넥스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또 임타스라는 종목이 또 그쪽에 영향이 있거든요. 대체 생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이 배송 로봇 쪽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아마 로보티즈라는 기업일 거예요. 네. 일개미라고 쳐보시면은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보행인에 대한 이슈가 원래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거 승인되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조선업을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용접에 대한 사실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용접 로봇 쪽에서 또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뉴로메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치킨만 튀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용접 쪽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쪽도 사실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좀 주력 로봇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쪽 조금 사업 보고서라든지 리포트들 좀 세밀하게 이제는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핫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전 지금 두산 로보틱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앞에서 이제 수급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상당히 기술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에서는 뭐 국내 MS 1위 기업이고 뭐 글로벌에서 4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으로도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감속기 국산화되면 우리나라에서 로봇 투자할 때 가장 걱정됐던 게 기술력과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로봇이요? 네. 로봇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보실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장기를 싫어하세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엔젤 로보틱스가 26일 상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랑 엮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임박했을 때 사시기보다는 미리 사셔가지고 그 임박했을 때 파시는 오히려 그때 파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